너라면은 이거 주고 살 것 같아? 저요? 어 이거 리스토어 다 끝나면 차 팔 생각도 있거든. 그럼 넌 살 생각 있어? 아 저는 살 생각 없는데 근데... 우리 박 팀장님 저거 C100 아 살... 그냥 줘도 안 타지. 아 여기 아 그 사장님도 안 사요? 여기 되게 가드모터스 되게 냉혹한 곳이네요. 얄짤 없네요. 예. 멋진데? 왜 안 타지? 너무 멋진데? 이거 너무 멋진데? 요거 내일 아마 도색을 하면은 아마 제가 장담하고 서로 팔라고 엄청 할 겁니다. 제발 파세요 막 어? 막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지금 도색만 하면 멋있어질 거예요. 제가 여기 이 일산의 낙하이상하고 또 이렇게 또 친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 차량 말고 나중에 또 공개를 하겠지만 정말 재밌는 또 휀다 작업을 해야 돼서 오늘도 가든모터스 왔습니다. 오늘은 할 작업이 그때 못한 다운스프링이라고 그러죠. 다운스프링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25만원짜리 장착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추가적으로 여기 사이드밀러가 깨졌어요. 미용실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차를 맡겨두고 제가 미용실을 갔다 와야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뭐 돼 있겠죠 뭐. 예. 좀 이따가 미용실 갔다 오고 나서 뵙겠습니다.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네. 타이밍이 딱 맞게 지금 다운스프링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일본에서 생산된 건데 아 사장님 이 크롬몰딩을 생각해보니까 두 개에 50만원이잖아요 제가 이 차를 200만원에 사왔는데 차값의 4분의 1이네요 요거 몰딩 쪼가리가요. 확실히 중고차 값은 떨어져도 부품은 그래도 이때 당시 요거 그래도 한 국내에서 한 4천만 원 했겠죠? 95년도 당시에? 그 정도는 갔겠죠. 그쵸. 네. 확실히 부품은 그때 그 신차값 그대로네요. 네. 와. 재고가 있는 게 어떻게. 그쵸.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벤츠 서비스 센터. 저거 정리해주는 거예요. 아 제가요? 아 마음이 아프네. 예. 사장님 뭐 차 뭐 심각한 거 있나요? 이거.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예. 이게 타이로드. 타이로드요? 아. 와 이거 지금 사장님이 흔드시니까 여기 바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돼. 아 요거는요? 이거는 아마 있어도. 국내 재고는 비싸서 못 쓸 거예요. 아, 그냥 OEM으로. 아, OEM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네. 중고 같은 거. 네. 아, 중고로요, 그냥? 상대적으로 중고 이런 걸 알아봐야 될 거예요. 네. 심하죠, 지금? 네. 심해요. 소리가 여기서 났던 것 같아요. 아, 요거요? 통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갈아야겠네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 아, 여기서부터요? 야, 지금 차지도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이거요? 네, 쌍차 탔어. 이거만 하면 뭐 하체로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KCC. 예. KCC 오토 여기서 왔네요. 국내 재고로. 보고 계시는 이 부품이
네, 25만원짜리입니다. 25만원. 아, 미쳤다. 25만원. 50만원짜리 치고는 좀 허술하게 단차가 있네요. 아, 이런 벤츠 이놈들. 아,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신경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 단차는 그냥 예, 레드선. 몰딩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이거 다운스프링. 예, 과연 차고가 얼만큼 내려갈지 이 다운스프링. 요게 이제 관건이죠. 과연 차고가 얼만큼 내려갈지. 과연 차고가 얼만큼 내려갈지. 오! 오! 오, 괜찮은데. 오, 이제 좀 짜세 나오네, 이제 좀. 아, 이게 차죠. 아, 이쁘다. 도색하고 딱 오면은 사장님이 못 알아보시겠네요. 또 차 사왔냐고 할 정도로. 아, 너무 멋있네요. 사장님, 얘 에어컨이 안 나와요. 에어컨도 문제고요. 요거 사이드 미러가 이게 부러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아, 이거 잘 부러져요, 이거. 아, 잘 부러져요? 지금 요즘에 날씨가 29도, 3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차가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좀 네, 너무 힘듭니다. 이 차 낮에는 못 타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장님한테 에어컨 한번 이제 가스 확인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가스가 있을지. 차라리 가스가 없으면 다행이에요. 차라리 그냥 가스가 없으면 그냥 보충하고 하면 되는데 가스가 있는데 뭐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픕니다. 네. 와, 이거 거미줄 보소. 야, 이거 뭐 유물이네, 유물. 와, 거미줄. 고생하셨습니다. 사이드가 원래 부러졌었는데 사장님이 다시 고정해 주셨어요. 벤츠는 후드가 다 이런 식으로 90도로 열리는데 오, 얘도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와, 나름 또 벤츠라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진짜 간의 수공업으로 많은 걸 해주셨네요, 진짜. 아, 이래저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출이 나왔네요. 저 진짜 차값 200만 원인데 크롬 부품이 50은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잖아. 아, 어떡해요. 이미 했는데. 몰딩을 얼마에? 몰딩이 25만 천 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공임, 그 다음에 몰딩값, 휠볼트값, 그 다음에 공임. 그때 앞범퍼, 뒷범퍼, 사이드 스커, 트렁크. 공임. 아, 다운스프링. 다운스프링 공임도. 저거, 체어맨 거. 툴슨 거. 지금 그래도 100만 원이 넘어. 아, 100만 원이 넘는다고요? 100만원이 넘어버리는데? 100만원이 넘는다고? 어, 이거 또 와이프 또 오늘 또 이 영상 또 올라가면 또 집안 분위기 또 안 좋겠네 또. 집안 분위기 또 초상집 분위기 느낌 좀 나겠네요. 이럴 텐데. 아, 네.
하나씩 두 개 8만원, 트렁크 8만원, 10만원, 10만원, 8만원, 휠볼트가 10만원, 하단 크롬몰딩 50만원, 아 얘가 미쳤네. 하단 몰딩이 50만원, 그리고 다운스프링 인스톨 15만원 해가지고 이제 120만원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에? 하지 말라고요? 이미 어떡하라고요? 다 했는데 차를 사갖고 왔는데 어떻게 안 해요? 이런 차 오면은 정비소에서는 어떤가요? 아 굉장히 예 네. 좋지 않죠. 돈은 안 되고 시간은 많이 잡아먹고. 아 이거 뭐 어떻게 뭐 얼마나 받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봤는데도 네. 이거 견적 넣은 것도 사실 지금 네. 그때 하루 종일 했죠. 그러니까 그거 하루 그날 하루 한 것만 해도 10시간인데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탈착한 게 아니고 막 안 맞는 거 옮기고 아. 갈아내고 뭐,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사실인데 사실 뭐 이게 영상에서는 제가 단순하게 그냥 중간중간 장면들을 다 잘랐는데 원래는 저게 범퍼가 저게 안 맞아가지고 가공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앞범퍼 낄 때 보면 영상 보면 거의 뭐 한 1분 만에 끼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거 끼는 그 가공하는 데만 그때 부장님이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토탈 걸려서 한 10시간 정도 걸렸는데 어쨌든 공임이 한 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70만원이 뭐 비싸다 싸다는 솔직히 개인의 약간 생각? 약간 가치관? 어쨌든 하루 종일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이 두 분씩 붙어가지고 10시간씩 해가지고 하는 것 치고는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제 차값이 200만원짜리를 사갖고 와서 이건 본인의 예, 네, 이제 이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쨌든 차를 200만원짜리를 사왔는데 부품값만 지금 350 정도 들고 공임이 거의 한 언 70만원 들고 어쨌든 지금 순수하게 지금 700만원짜리가 차가 됐어요. 750만원짜리 차가 됐습니다. 네, 근데 또 내일 또 도색 또 넣으러 가면은 네, 또 한 200만원 더 붙겠죠. 아무리 겉도색이라 그래도. 아, 이거, 네, 영상 보고 있는 와이프. 사랑해. 범씨야, 금요일날 술 마실래? 나 여기 투다리 옆에 투다리에서 마실거든. 짜세보소. 어? 범퍼 생각보다 낮네요. 그니까 멋있어. 아 어 멋있는데? 어 C200 수리가 완료했습니다. 예, 아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지금 받았는데 와이프의 염려가 됐어요. 제가 와이프가 이 차를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저랑 한 3일 동안 싸웠거든요. 그리고 와이프가 또 이거 또 내보내면 또 싫어할 텐데 제가 이 차를 집에 가져갔을 때 와이프가 집을 나갔어요.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또 왜 하냐고. 화가집 가가지고 자고 왔거든요. 와이프가 너무 화가 난다고. 내일은 요거 이제 도색을 넣으려고 이제 공장을 가는데요. 또 재밌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벤츠 C200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이도 잘 들어와. 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도봉구 주민입니다. 아, 오늘은 드디어 아, 이 벤츠 C200 도색하는 날이네요. 지금 이제 공장으로 가고 있는데 공장 사장 형하고 한번 상담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드디어 이제 벤츠 C200 요거 이제 도색하고 예, 배기까지 하고 이제 정비를 어느 정도 끝내면은 드디어 이 벤츠 C200 타고 서킷을 갈 수 있겠네요. 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뻐졌죠? 롤링 하니까. 지금 원래 원색은 남색인데 전체 도장은 이제 블랙으로 하려고 합니다. 검정색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 뭐 부분 이런데 뭐 기스랑 이런 것도 좀 많고 뭐 클리어도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고요.
형 안녕하세요. 형 제 차 제 차 좀 봐주세요 형. 그냥 다 막 크랙 갔거든요. 이게 열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 다 샌딩 해가지고 다시 다 잡아야 돼.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터버리네요. 일산의 낙하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형. 아 여기 계셨네요. 이런 오래된 차들은 네. 몰딩의 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네. 사가가지고 아. 어디서 뭐가 어디 딱 부러질지 모르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아는 형은 제규어 XJ를 얼마 전에 이제 리스토어를 했는데 그 형 같은 경우는 완전 이거를 부품들을 다 탈거해가지고 일일이 예, 하나. 솔직히 저는 그러면은 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것 같고 저한테는 저는 그냥 이거 그냥 겉에만 조금 깔끔하게 겉도색이라고 하죠 보통 외판만 하는 건데 네 외판만 어쨌든 마스킹을 하기 전에 이런 몰링류들은 다 탈착을 해야 그래도 아. 깔끔하게 잘 나오니까 아 외판만 하더라도 이런 건 다 탈착해야 돼요? 안 하고는 못 하나 봐요 형. 이거를 마스킹으로만 하면 네 형 여기 이제 측명이라던가 이런 게 네 형 선이 생겨서 보기가 안 좋고 아 이쁘지가 않나요? 안치할까요? 예, 맞, 예 맞아요. 겉대가리만. 겉대가리만. 아유 고급 용어 역시 나오시네요. 아 형 근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거 그래도 전체 도색하는데 비용 한 얼마 생각해? 차량마다 다 틀린데. 네 형, 네 형. 350만 원 최소 350만 원 받아요. 아 350이요? 아 제 것도 한 그 정도 나올까요? 아, 그 정도까지는. 네. 안 나올 것 같고 외판만 했을 때. 네, 아 외판만이니까요. 그래도 한 비용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진짜요, 형? 아직 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도색 다 하고. 아 도색 다 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뭐 돈이 없다고 하면 차를 주고 가면 되고. 아는 1급 공업사여가지고 이렇게 도장 부스가 다 있어요. 오 뜨거. 뜨겁지 지금 열 처리는 거예요. 칠해 가지고 열 처리는 거라. 오 뜨거. 와 지금 이제 열 처리 중인 거예요? 열 처리 중이지. 여기를요. 문 냈다 후렌다 저쪽. 아 저쪽 와 아, 고급 용어 또 나오셨네요. 후렌다요 후렌다. 네. 아 후렌다. 요 후렌다. 요 본 냈다 칠한 거지. 아 본 냈다고 후렌다. 오 엄청 뜨거워요 여기. 이거 우리 60도까지 70도. 완전 바싹 마르겠네요. 와 페인트 진짜 많다. 와 펄이 엄청 있어요. 오 이거 이쁘겠는데요? 이거로 칠하면 아 기대됩니다. 며칠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생각하면 아 일주일에서 열흘이요? 아 알겠습니다. 탈착을 좀 할 것 좀 하고 네 형 저희가 상태도 좀 보고 아 알겠습니다 형 잘 좀 네. 부탁드릴게요 형. 형 이거 막 아까 막 촬영했는데 나와도 되죠?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형.